어떻게 참나각성에서 참나가 우리의 기본값이 될 거냐. 보리심, 성령, 다르고, 이름만 다르지 같은 그 자리가 모르고 사는 그 자리를 각성시켜서 기본값으로 삼을 거냐. 누가 하든지 이걸 해가지고 인류에게 퍼뜨려서 다 같이 인류가 성공하게 만들어줘. 한 인간이 어떻게 보살이 되고 도인이 되는지, 또 기독교적으로 사도가 되는지, 성령 받아서 성령의 뜻을 구현하면 사도가 되고, 보리심 각성에서 보리심 구현하면 보살이, 양심 각성에서 양심 펼치면 군자가 되고, 다 도인들이 하든 차이가 없는데, 경전마다 문화권마다 설명을 바르게 해놓고 복잡하게 해놓고 바른 것처럼 되면 진짜 어렵지 않다. 이거를 인류에게 가르쳐줘. 개벽이 된다는 거는 문명의 업그레이드인데, 다들 개벽 외치기만 하지 어떤 게 개벽의 실체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가 뭐라고 뭐 큰 소리 낼 건 아니지만 개벽의 실체가 뭔지는 안다. 그냥 인간 정신 문명의 업그레이드, 물질 문명의 업그레이드가 물질 개벽이듯이 정신 문명의 업그레이드가 정신 개벽인데, 인류가 그동안 살아왔던, 누려왔던 정신 문명의 업그레이드는 기존 모든 종교 철학의 핵심을 보면 안다. 기존 종교 철학의 핵심이 결국은 성령, 보리심, 양심, 그 참나의 마음 깨달아가지고 그 참나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를 구현하는, 참나 안에 이미 할 만한 지혜와 역량이 갖춰져 있으니까 에고로는 못하는 것을 참나의 힘으로 구현하는, 그러면서 서로 홍익인간하고 사랑과 자비를 펼치는, 이게 다잖아요. 저는 그 개벽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홍익학당은 뭘 해야 되나 생각하면, 고창한 거 아니더라도 참나각성 도와주는, 우리 학당의 세 과목이잖아요. 어떻게 참나각성에서 참나가 우리의 기본값이 될 거냐. 보리심, 성령, 다 이름만 다르지 같은 그 자리가 우리 안에 본래 갖춰져 있는데 모르고 사는 그 자리를 각성시켜서 기본값으로 삼을 거냐. 어떻게 거기서 나오는 양심, 육바람밀의 모습, 진선미, 이니에이지, 양심의 모습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이 우리 기본값이 되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에너지, 호흡수련을 해서 태식수련까지 가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몸 안에 근본 에너지가 기본값이 되게, 항상 에너지가 잘 돌고 충만하게 만들어서 정신문명 구현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이제 다 정신문명 관련해서 지금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정보와 기술이 인류에게 유통돼야 되고 상식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안다는 거고, 우리가 뭐 거창한 더 수준 높은 얘기 안 하더라도 요 세 가지 기본값이 되게 인류의 기본값이 되게 하자는 게, 이 세 가지가 개벽의 가장 핵심일 것이다. 그거 하는데 1조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홍익학당. 그 일만 되게 하면 돼요. 일만 되면 다 같이 성공한, 인류는 같이 성공한, 누가 하든지 이걸 해가지고 인류에게 퍼뜨려서 다 같이 인류가 성공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백의정군으로 참가하고 뭐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라고는 뭔 상관이에요. 개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일조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최고. 뭘로 일조할 거냐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는 실제로 일조할 수 있다. 제가 자꾸 세 가지 기본값 얘기하는 게, 이게 인류의 기본값이 돼야 돼. 사실 부인이나 특별한 사람들의 기본값이 아니라 장차 여기에 온 인류의 기본값이 되게 하면 정신명은 반드시 업그레이드 돼. 이런 기본값을 갖춘 사람들이 만약 인류 중에 1%만 돼도 인류는,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도 기본값까지는 안 되더라도 참나도 알게 될 것이고 양심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에너지의 비밀도 알게 되겠죠. 이것도 높은 얘기일 수 있어요. 이게 기본값이. 사실은 인류가 참나가 있다는 것만 아는 것이 기본값 돼도 인류는 엄청난 개벽, 역사상 없던 개벽. 참나가 진짜 있네. 잠깐의 체험만으로.
홍의각당에서 신사 정도. 이 온 인류가 신사만 돼도 엄청나게 돼. 그냥 늘 참나에 머무는 게 기본값은 아니지만, 이제 더 이상 참나를 의심하지 않고 참나가 있다라고 그걸 기본값으로 삼고 사는 거야. 참나를 안다는 게 기본값이 되는 거야. 세상. 거기만 해도 개벽. 1차로 우리가 가야 될 개벽은 그걸 거고, 근데 진짜 제대로 개벽이 되려면, 아까 말한 세 가지가 기본값 되는 세상이 되면, 아마 인류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거다. 거기에 뭐라도 우리가 일조하면 좋겠다. 일단 참나가 있다는 것 알리고, 더 나아가서 참나에 안착하게 도와주고, 좀 더 나아가서 참나 안에는 이런 양심적 복목들이 갖춰져.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 코드 꽂아서 꺼냈으면 거기서 무한한 에너지가 나오는 자리가 있다. 호흡수련을 통해서 성취하자. 이런 얘기들만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멈출 수가 없고. 왜냐면 누구나 하면 되니까. 누구든지 하면 돼요. 하면 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소수만 되면 우리가 소수만 가르치고 쉬면 되는데, 누구나 해야 되는 거니까 멈출 수가 없고, 누구나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개벽의 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